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유효 식별하기, 중국어 비슷한 말 식별하기, 어감을 키우는 시간, 동사 합병입니다. 오늘도 수업 집중하셔서 소개 목적 다시 하세요. 자, 수업 듣고 도움이 됐다 하면은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 수업은 깊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중요한 표현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여섯 번째 문제.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人们永远什么那些为了独立自由而牺牲的英雄们 해석해보면은 사람들은 영원히 뭐뭐 한다. 나시에 그런 위에러 둘이 지요 얼시성 위에러 什마 얼什마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신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런 말이죠. 자, 화이닌 이 단어 아십니까? 화이닌 비슷한 단어 향닌 스닌 뎀닌. 자, 여러분 감으로 한번 집어보세요. 몇 번 같아요? 혹시 문제 푸시는 분들은 곧 AC 시험 치신 분들은 뭐 흔히들 ABC 중에서 두 개는 아니라고 했죠. 사념하다, 생각하다, 디엔닌 이런 단어 잘 모르겠다 하면은 AB에서 골라야 돼. AB에서 자, 화이니엔이 뭐죠? 그리워하다. 샹니엔은 뭐죠? 그리워하다.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국어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리워하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중국어에 그리워하다. 자, 답 봅시다. 답은 A입니다. 화이니엔. 둘 다 그리워하다는데 달라요. A. 자, 봅시다. 화이니엔. 이 품을 해자죠. 가슴 속에 품으면서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워하다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혹은 다시는 볼 수 없는 환경을 대상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다시는 갈 수 없는 환경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말이 화이니엔입니다. 중국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워하다 두 가지. 보세요. 1번 화이니엔 구워시더르지. 지난 날을 그리워하다. 우리가 지난 날을 다시 갈 수 없죠. 그럴 때는 샹니엔이 아니고 보통 그리워하다는 샹니엔만 있습니다. 샹니엔. I'm missing you 할 때 그리워하다. 근데 중국에는 다시 볼 수 없는 환경, 다시 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화이니엔 쓴다. 그래서 화이니엔 고시더리즈, 지난 날을 그리워하다. 이렇게 해야지 샹니엔 고시더리즈 하면 안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 화이니엔 콰이레더 동년, 즐거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화이니엔. 자, 한번 보세요. 我十分怀念去世的妈妈. 나는 대단히 그립다. 무엇이 去世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매우 그립다. 去世입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는 샹니엔 마마입니다. 아시겠죠? 怀念 마마 하면 엄마 돌아가신 엄마예요. 차이지 마시겠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다시 올 수 없는 환경에서는 동사 화이니엔을 쓴다. 4번 볼까요? 我至今仍然怀念在大学时的生活至今到现在到今天 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仍然 그립다 在大学时的生活 대학 시절의 생활이 생활을 그리워한다. 나는 지금도 그 잘나갔던 대학 시절의 생활을 그리워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대학생활, 학교생활, 화이니엔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건 말뭉치 대신 문장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지난날을 그리워하다. 화이니엔 구워치더리즈. 따라하세요. 다시 화이니엔 구워치더리즈.
즐거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다. 화이닌 콰이레드 동년. 제가 어젯밤에 그 뭐 영어 잘하시는 분 동영상 봤는데, 유튜브 봤는데, 그분이 중국어 할 때, 아니 영어 할 때 번역사법, 통역사 연습, 요 한국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 요 한국말은 중국어 어떻게 할까? 항상 그렇게 하면서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 먼저 기억하시고, 한국말 읽고 그 다음 중국어. 즐거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다 하면은 중국어로 화이닌 콰이레드 동년. 화이닌 안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샹니엔입니다. 샹니엔은 초급이에요. 근데 화이닌은 중급입니다. 다시 그 다음 3번.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매우 어머니를 잘못했네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매우 그리워한다. 정말로 따라하세요. 我十分怀念去世的妈妈. 다시 我十分怀念去世的妈妈.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 난 지금도 여전히 대학 시절의 생활을 그리워한다. 我至今仍然怀念在大学时的生活. 怀念大学生活. 怀念中学生活. 아시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 다시는 돌아올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 怀念입니다. 뭔가 품을 헤쳐져요. 가슴 깊이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반해서 비, 샹니에는 여러분 아시는 그냥 그리워하답니다. 이별 후에 사람이나 환경을 때때로 생각나서 보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시 볼 수 있는 환경. 위에 거하고 대비가 되죠. 화이니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과 다시는 볼 수 있는 환경인데, 샹니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 혹은 다시 볼 수 있는 환경. 1번 보세요. 今天特别想念妈妈. 오늘따라 엄마가 무척 그립다. 제가 객지에서 외국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그때 今天特别想念妈妈입니다. 想念妈妈. 엄마 살아계신 엄마죠. 特别想念. 무척 그립다. 줄여서 特想念. 한자로도 하는데 特别想念妈妈. 오늘따라 유난히 누가 그립죠? 그러면 我特别想念妹妹特别想念女儿. 딸이 오늘따라 딸이 무척 그립다. 그다음 보세요. 2번. 마마 常常想念去留学的哥哥. 어머니는 늘 유학 간 오빠를 형님을 그리워한다. 마마 常常想念去留学的哥哥. 유학 간 오빠를 항상 보고 싶어 하신다. 想念입니다. 3번 한번 보세요. 一个人租房租的时候. 혼자서 세를 얻어서 방을 얻어서 살 때, 자취를 하면서. 一个人租房住的时候. 혼자서 방을 얻어서 집을 얻어서 살 때. 最想念的是. 가장 그리운 것은 마마주어다 따장탕. 엄마가 만드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였다. 된장찌개. 된장이 따장입니다. 찌개는 국은 탕입니다. 탕. 따장탕. 자취를 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것은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였다. 정말로 一个人租房住的时候最想念的是妈妈做的大酱汤妈妈做的大酱汤. 아시겠죠? 자, 想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워하답니다. 그냥 그리워하다. 자, 이거 빨리 한번 읽읍시다. 따라하세요. 오늘따라 무척 엄마가 그립다. 今天特别想念妈妈. 어머니는 유학 간 오빠를 항상 보고 싶어 하신다. 마마 常常想念去留学的哥哥. 그 다음 3번. 一个人租房住的时候最想念的是
妈妈做的大酱汤。最想念的是妈妈做的大酱汤。大酱이 된장입니다. 大酱, 한국 大酱, 한국 된장. 일본 된장도 있잖아요. 음? 일본 된장. 미소시루랍니까? 미소라 그러죠, 미소. 자,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다시 문제로 올라오면은, 人们 영원 怀念 那些为了独立自由而牺牲的英雄们.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牺牲입니다. 희생하다.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돌아가신 영혼들을 우리는 영원히 그리워합니다. 영원 怀念. 안중근 烈士, 안중근 의사. 그죠? 독립운동가들. 여기서 为什么而什么为自己而活 자신을 위해서 살라.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不要为别人而活不要为妈妈而活为自己而活 엄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 为自己而活为人民服务 아, 그건 아니군요. 为自己而活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것도 왜 하면 뒤에 어에 놓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시, 아, 스니엔. 이건 서면어입니다, 서면어. 문서체. 스니엔. 글로 쓸 때 쓰는 게 그리워하다 똑같네요. 자, 스니엔 사람이나 장소의 형식을 쓰면 주로 서면어. 아,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샹니엔은 구어체고, 스니엔은, 문어체. 수메위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서면은 이게 이상한데 문어체 그죠? 하나 봅시다. 每一个离家的人都会思念家乡思念亲人 모든 집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집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 会思念家乡 고향을 그리워하고 思念亲人 가족을 그리워한다 그죠? 글로 쓸 때는 思念想念 같이 써도 됩니다. 그 다음 D는 电念인데 电念보다도 많이 쓰는 말이 电지입니다. 电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항상 걱정한다, 염려하다, 늘 생각한다, 늘 이게 걱정하는 거죠. 어머니가 늘 염려하는 거. 혹시 객지에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다, 염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电지는. 니는 잘 안 쓰는데 디엔지입니다. 그래서 딱 고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환에 모르면은 A 모르면은 B를 집습니다. 그럼 딱 틀리죠. 자, 중국어에는 그리워하다의 두 가지 뜻.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환이, 살아있는 분을 그리워할 때는 향니엔. 아시겠죠? 밑에 그 다시 청복습이네요. 사람들은 저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영웅들을 영원히 그리워한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하냐?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人们 영원 怀念 那些 为了独立自由而牺牲的英雄们 人们 영원 怀念 那些 为了独立自由而牺牲的英雄们 영원 怀念입니다. 영원히 그리워하다. 영원 되게 하면 怀念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짧은 문제 하나 있는데 한번 봅시다. 怀念 어떻게 쓰냐 보세요. 怀念. 每当他在工作中取得成绩的时候 매당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매번 그가 업무 중에서 取得成绩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성과를 낼 때마다 他更加怀念自己的导师 그는 더욱더 자신의 导师는 지도교수를 导师라고 합니다. 导师 지도교수를 자신의 지도교수가 더욱더 그리워진다. 지도교수가 돌아가셨나요? 他知道没有导师的指导 그는 안다. 지도교수의 지도가 없었다면 老师的指导面 지도교수의 지도가 없었다면 是不可能取得这么多的成绩的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아마 怀念은 이제 자기 대학 시절 때 배웠던
대학 지도 교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으면 화인했으면 안 되죠. 想念해야지. 아시겠죠? 更加 怀念自己的导师, 더욱더 자신의 지도교수가 생각난다. 지도교수는 벌써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怀念,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자,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요 문장이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大家都不什么小王的行为放着待遇优厚的大公司经理不做 偏偏要去那些那个效益并不好的小工厂. 모두들 샤왕의 행위를 딱 보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그죠? 放着는 放着 여기서 끊고 待遇优厚 대우가 두터운 대우가 좋은 큰 회사의 经理 부장 자리 부장입니다. 대리가 아니에요. 부장을 放着 내려놓고 放着 부조입니다. 대우가 좋은 큰 기업의 부장 자리를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서 偏偏要去 굳이 기어코 그 效益并不好 그 별로 수익 업무 수익이 그러니까 즉 영업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영업 수익이 좋지 않은 샤오이 빙부하 수익이 좋지 않은 작은 공장으로 가려고 한다. 모두들 샤오이 신의가 이해가 안 된다. 대우가 아주 좋은 그 부장 자리는 그만두고 굳이 별로 회사의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작은 공장에 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 골라보세요. 모두들 다자도 부민발 샤왕의 행위 다자도 부리제 부려제 다 되죠. 자, 이해하다 보세요. 민발 에이 민발 려제 리제 렌시 认识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럼 A, C, B, A, B, C, D 중에 골라보세요. 다음 몇 번요? 많은 학생들이 A 아니면 B 집을 것 같은데. 여러분, 리제란 뜻 아십니까? 리제. 한자 실력 리제와 좀 달라요. 그래서 한자와 중국어는 차이가 있다. 한자 실력은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A, 明白. 이해하다, 분명하다. 리제와 뜻이 비슷하지만 형용사 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 明白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자, 말뭉치 한번 봅시다. 看明白, 보고 이해한다. 看明白, 보고 이해했다. 听明白, 들어서 이해했다. 说的明白, 뭐 명백하게 말하다, 똑똑하게 말하다. 说的明白, 말한 것이 아주 명백, 분명하다. 明白道理, 어떤 이치를 깨닫다, 이치를 이해하다. 总算明白, 드디어 明白는 또 깨닫단 말도 돼요. 总算明白, 드디어 깨닫게 됐다. 그 다음에 또 형용사로서 明明白白, 명명백백하다, 분명하다 뜻이 明明白白. 그 다음에 드라마에 가끔 나온다는데 他是个明白人 이런 말 나옵니다. 明白人, 사리를 잘 아는 사람, 이치를 잘 아는 사람, 또 혹은 청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明白이라고 합니다. 자, 요 明白는 말뭉치 넘어갑니다. 2번 한번 보세요. 我已经明白你的意思了. 나는 이미 당신의 뜻을 이해했다. 당신의 말하는 뜻이 뭔지 난 이해했다. 明白입니다. 영어로 그냥 understand, 그죠? 사실 明白와 了解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明白 형용사 용법이라는 거. 3번, 我不明白你为什么会这么做. 나는 왜, 나는 不明白,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明白, 明白와 了解는 差不多. 근데 보통
위에 말뭉치듯이 看明白听明白明白道理 이럴때는明白씁니다그다음了解봅시다네시간중요한것만강조할게요자了解了解도분명히알다똑똑하게알다잘알다그다음에了解는또조사하다알아보다이런뜻이있어요明白는형사뜻이있고了解는알아보다뜻도있습니다우리북한사람이그럽니까요해가되지않는다요해이거죠了解자말문장봅시다了解도不多많이알지못한다全面了解전면적으로이해하다全面了解우리코로나사태에대해서全面了解어쨌든전총체적으로이해하는거彼此了解서로이해하다深入了解깊이이해하다그다음요단어了解情况요거맞습니다상황을알아보다了解情况은상황을알아보다이런뜻이에요了解는분명히알다잘알다그런뜻입니다잘거기에대해서잘모른다자발문요말문체따라읽겠습니다了解的不多제가我对中国了解的不多제가중국에대해서는많이모릅니다그다음에전반적으로이해하다따라하세요全面了解全面了解서로이해하다이때이해하다서로이해하다상대방에대해서彼此了解彼此了解깊이이해하다深入了解深入了解상황을알아보다了解情况내가한번알아볼게我去了解情况입니다我去那儿了解情况你去那儿了解情况당신이거기가서상황을알아보세요자이문장봅시다我了解这个人他不会不来的내가이사람을잘안다了解이해한다보다잘안다고요他不会不来的그는不会不뭐뭐하지않을것이다不会不来的안오지않을것이다그는반드시온다我了解这个人저는이사람잘알아요그는틀림없이옵니다他不会不来的그는약속을지키는사람이면그래서我了解这个人이말씀입니다我了解这个人나이사람에대해서잘안다了解는이해한다보다는잘안다고해야돼요그죠3번이게너무네요니去他们公司了解一下情况당신이그회사에가서그상황을좀알아보아라너는그들회사에가서상황을좀알아보아라사장님이니去他们公司了解一下情况여기了解는了解情况입니다알아보다뜻이이해하다가아니고조사하다알아보다할때了解情况입니다明白는오히려이해하다그죠不明白하면이해되지않는다了解는분명히알다혹은잘알다특히이런거我了解这个人어느는이게말문체조합이중요해조합이了解뒤에오는단어들똑같은了解면了解情况은전혀상황을알아보다상황에대해서조사하다이런뜻이에요그래서단어를단독적으로외우는것은어리석은짓이다반드시말문체了解的不多全面了解彼此了解深入了解了解情况이렇게의미덩어리로외우셔야된다자그다음에이제중요한건답이왜리제냐중국에서리제는이해하다는뜻에서좀더나아갑니다보세요리제다음에목적어사람이나사람의감정이해하는방법이리제는상대방입장에서이해한다그런뜻이에요흔히우리네마음알아당신마음이해한다상대방입장에서이해한다할때는중국어로레오제가아니고리제입니다사람이나사람의감정이해하는방법을대해서이해한다그런뜻이에요
리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한다 이런 뜻이다. 자 봅시다. 말뭉치 충분 리제,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 리제는 충분 리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충분 리제. 난이 리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난이 리제. 미안합니다. 흔히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살아왔잖아요. 그때 그 법원의 그 판사가, 일기 판사가 정지하면 안 된다 하고 판결 내렸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종 재정 난이 리제,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상대방이 그 일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후샹 리제, 서로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다 뜻입니다. 후샹 리제. 아까 비츠 리제 레오자와 달라요. 자신 리제, 더 깊이 이해하다. 리제起来 很费劲, 이해하기에는 무척 힘이 들다, 이런 뜻이에요. 리제란 단어, 사람이나 사람의 감정, 일하는 방법을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리제가 말문참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그냥 언더스탠딩 아니에요. 자 따라 읽겠습니다. 충분 리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난이 리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후샹 리제,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이해 좀 해라. 후샹 리제. 그 다음에 이해를 깊게 하다. 자신 리제, 자신 리제. 이해하기에 정말 힘들다. 리제起来 很费劲. 방향번호 오네요. 이해하려니까 참 힘들다. 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2번 문장. 我是过来人. 자, 여기 过来人 이 말 나왔는데, 저 최근에 그 중국 틱톡 봐도 过来人 이 말 자주 나오던데. 자, 过来人 뭐예요? 지나온 사람, 겪어온 사람, 경험자 이런 뜻입니다. 我是过来人. 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경험자다. 그래서 능 리제 니드 신칭, 당신의 심정,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는 겪어온 사람이, 나는 경험자이니까, 나는 그 방면의 경험자이니까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아, 나는 경험자다. 我是过来人. 이 말 기억하세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 우리 누구 이명박 대통령, 내가 해봐서 안다. 정말로 我是过来人. 어떤 일을 겪어본 사람, 경험자입니다. 我是过来人. 能理解你的心情,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能이네요. 이해한다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요말 멋있어요. 3번. 我无法理解他的想法. 无法理解, 没办法理解. 나는 그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我无法理解他的想法입니다. 그의 생각을, 그 사람의 감정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4번. 您能理解我真是令我感激不尽. 당신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니 정말로 저로 하여금 감지부진. 이 감사함을 다할 수 없다, 금할 수 없다, 고맙기 짝이 없다.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감지부진. 감지 말고도 감사하다도 쓰러 흥간지란 말도 씁니다. 감지, 한자로는 감격인데 감사하다 뜻이에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요 리제 문장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경험자야.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자, 따라합니다. 我是过来人. 我是过来人. 过来人. 경험자. 能理解你的心情. 我是过来人. 能理解你的心情. 이런 문장 외워두세요.
이거 엄청난 문장들입니다. 그다음 한번 我无法理解你的想法. 난 너의 생각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无法 뭐야? 没有办法. 我无法理解你的想法. 특이한 생각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 4번 您能理解我真是令我感激不尽.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고마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你能理解我真是令我感激不尽. 자, 그래서 어디 보세요. 이 문장 전체 해석해 보면은 모두들 샤왕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우가 좋은 큰 회사 부장자리를 그만두고 기어코 그 수익이 샤오이 수익이 별로 좋지 않은 작은 공장에 기어코 가려고 한다. 왜 좋은 회사 그만두고 대기업 부장자리 그만두고 왜 별로 영업 수익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작은 공장에 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응? 자, 문장 따라 읽겠습니다. 밑에 大家都不理解小王的行为. 다시 大家都不理解小王的行为. 상대방의 이러한 방식, 상대방의 한 결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放자 待遇优厚的大公司经理不做. 放자 놓고는 放자 不做입니다. 무엇은 내려놓고 하지 않고 그만두고 이런 말이에요. 放자 待遇优厚的 대우가 두터운 대우가 아주 좋은 큰 회사 经理 부장 자리는 放자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서 偏偏 기억고 偏偏입니다. 부사한테 배웠나요? 그 장사도 별로 안 되는 수익이 별로 좋지 않은 작은 공장이다. 偏偏要去那个效益并不好的小工厂. 자, 이제 아시겠죠? 다시 보면은 明白는 明白와 了解는 差不多. 둘 다 이해하답니다. 근데 이해하다 대신에 了解는 잘 알다. 잘 알다. 그렇게 좀 가깝고. 근데 理解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한다. 我理解你的心情.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认识는 사람을 알다. 그죠? 사람 글자 길 할 때는 认识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문제들만 엄선했습니다. 번안 문제 말고. 그래서 한자와 중국어는 차이가 있다. 리제 아시겠죠? 내가 너 마음 안다. 我理解你 이렇게 해야 됩니다. 我了解你 하면은 난 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정을 안다 할 때는 이해한다 할 때는 리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논의. 在中国留学期间他什么了 长城故宫泰山苏杭等许多地方. 해석해보면은 중국에 유학하는 기간 동안 그는 장성 구공 구공이죠. 베이징에 있는 거 타이산 태산. 제 집사람은 타이산 가봤다던데. 그 다음에 수항이라는 단어 압니까? 수조 항조 붙여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수조 수항이래. 옛날에 중국 시인이 그랬나요? 상요 텐당 샤요 수항.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위에 천당이 있다면 샤요 땅 아래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그만큼 수항이 살기 좋은 동네였다는 뜻이. 옛날 시인이 한 말이면 상요 텐당 샤요 수항. 이렇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다 골라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학생들이 실력이 안 된 사람들은 많이 틀릴 겁니다. 유학기간에 중국 유학기간에 그는 만리장성, 고궁, 태산, 소주, 항저우 등 많은 곳을 여행했다. 리싱 되죠? 요란, 유람하다. 이것도 되는 것 같죠? 리요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참관하면 이건 안 돼. 디는 안 돼. 그죠? 자, 중국에서 여행하다. 세 가지 뜻입니다. 리싱, 요란, 리요 세 개 다 여행하답니다. 다음 몇 번요?
뭐 A집에서 만약에 여행하다. 많은 곳 여행 말이 되잖아요. 그죠? A와 C는 리신과 리오는 같은 뜻이에요. 아니, 뜻은 같은데 그 용, 자, A와 리신과 리오는 자동사. 여우란만 타동사. 타동사가 뭐죠? 뒤에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리신 베이징 하면 안 돼요. 여우란 베이징이 됩니다. 리오 베이징도 안 되고. 아시겠죠? 여우란이 유람하다인데 이거는 타동사. 얘만 목적을 갖고 올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약간 문법 지식이네요. 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하나하나 봅시다. 다 중요합니다. 답은 여우란이지만은 A, B, C 다 중요해요. 자, A 봅시다. 리싱 내려갑니다. 리싱 여행하다. 먼 길을 여행하다. 그다음에 업무상 시찰하다. 업무적으로 그 시찰할 때도 리싱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여행, 리싱 다음에는 목적을 올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말뭉치 봅니다. 요거는 말뭉치. 장투 리싱, 장투 리싱, 장거리 여행. 이런 단어입니다. 장투 하면은 리싱입니다. 뒤에 단어가. 그 다음에 투부 리싱, 도보 여행. 걸어서 가는 거. 도보 리싱. 그 다음에 이거 인공 리싱, 공적인 일로 여행하다, 공무로 여행하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공무로 여행, 출장 가다는 하지만은 공무로 여행하단 말 없잖아요. 중국어는 인공 리싱,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리싱이라는. 공적인 업무 때문에 먼 길을 떠난다. 이걸 인공 리싱이라는. 인공 리싱, 공무로 여행하는. 그 다음 단어 많이 쓰죠. 베이바오 리싱. 베이바오는 배낭이 배낭. 베이바오. 배낭 여행. 베이바오 리싱.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게, 지엔시 리싱. 견습 여행. 우리말로 수학 여행. 아, 저 졸업 여행이 아닌데. 수학 여행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수학 여행, 졸업 여행 같은 건가? 수학여행. 자, 지엔시 리싱. 자, 수학여행입니다. 어딘데 같이 쓰기도 하네요. 원래 수학이란 뭐예요? 시우시에 가서 보고 견문 넓힌다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엔시 리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싱은 명사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장거리여행. 장투 리싱. 장거리여행. 반대말은 또한 둘리싱입니다. 중국에서 장거리는 어느 정도죠? 서울, 부산 정도 됩니까? 한 중국에서 장투하면은 기차로 한 20시간씩 가는 거. 그게 장투리싱이네. 그 다음에 도보리싱, 도보여행. 그 다음에 인공리싱, 공무로 여행하다. 공무로 먼 길을 떠나다. 그 다음에 배낭여행, 이건 알아두세요. 베이바오리싱, 베이바오리싱. 그 다음에 수학여행, 지엔시 리싱, 지엔시 리싱. 자, 밑에 예문 한번 봅시다. 리싱 위치 잘 보세요. 去北京旅 1번, 아 2번, 去北京旅行时 보세요. 북경에 여행 갈 때, 리싱 베이징 的时 候가 아니죠. 동사, 去北京 북경에 가서 여행할 때, 리싱 뒤에 목적이 없어요. 베이징에 여행을 갔을 때, 去北京旅行时, 他买了很多纪念品。북경 여행 가다, 去北京旅行，去中国旅行，아시겠죠？旅行啊，对不起，这발음틀리네요。去中国旅行，삼성이 있습니다. 旅行이발음헷갈립니다. 리싱하면 안 돼요. 리싱.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 去中国旅行해야지. 리싱 중국 하면 안 된다. 아시죠? 去北京旅行时，他买了很多纪念品。3번。学生们可以通过间隙旅行
카이코 엔제 중요한 단어네요.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통해서 카이코 엔제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식견을 넓히다. 식견을 넓히다. 엔제는 시야, 카이코는 넓히다. 원래 취지는 그렇죠. 수학여행이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카이코 엔제 요거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식견을 넓히다. 수학여행이 아니고 해외 단기 연수라도 만약 중국 간다 이러면은 한달 너무 작아요. 최소한 반년, 보통 한 1년 이상 있어야지 중국을 조금 이해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속이 깊은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은 장점이 잘 보입니다. 근데 중국은 장점이 잘안 보여요. 단점밖에 안 보입니다. 돌아다니면은.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 한뭐 3박 4일 갔던 사람 마치 중국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아니죠. 10년 살아도 중국은 난이 리제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요 2번 3번 따라 읽겠습니다. 리싱은 자동차다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베이징에 여행 갔을 때 그는 많은 기념품을 많이 샀다. 자, 정말로 去北京旅行时，他买了很多纪念品。이게중요한거이거죠。去北京旅行时입니다。去美国旅行，아시겠죠？旅行美国가아니고。3번，学生们可以通过间歇旅行开阔眼界。学生们可以通过间歇旅行开阔眼界。학생들은수학여행을통해서시야를식견을넓힐 수 있다. 통과什么? 间歇旅行. 수학여행을 통해서, 旅行은 아까 뭐 배낭여행, 보면서 수학여행 이렇게 하듯이 장거리 여행 이렇게 오죠. 자, 그 다음에 B, 여우란. 답은 여우란이죠. 여우란. 우리 한자는 유람하다. 유람하다면 약간 옛날 말 같은데, 그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여우. 돌아다니면서 뭐 보는 것을 여우라는. 여우란 뒤에는 모든 관광지, 장정. 여우란은 보는데 중점을 두면서 목적을 취할 수 있다. 란, 구경하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여우란. 요거는 한국 뒤에 목적을 장소를 가지고 목적을 취할 수 있다. 장소뿐만 아닙니다. 자, 보세요. 在北京期间，我游览了很许多名胜古迹。북경에 있는 동안에 저는 많은 명성고적을 구경했다. 북경 대충 보려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자세히 보려면 한달 걸려요. 우리 한동안 그 한국에서 북경 3박 4일 여행하죠. 그야말로 주마간산입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와요. 중국은 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 겉과 속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3박 4일은 그냥 바람쐬러 가요. 在 베이징 期间, 我游览了许多名胜古迹。북경 살때 나는 많은 명성古迹을 돌아다녔다. 구경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다. 여우란러 명성古迹입니다. 여우란 명성古迹, 명성古迹을 여우란 아까 얘기했죠. 여우란 베이징 북경을 구경하다. 저는 베이징 사면서 박사 과정 받았기 때문에 많은 곳을 못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유학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돌아다니는 시간 오히려 단기로 한 반년, 1년 온 사람들 열심히 다니던데. 베이징 가서 제가 한 2년 반 만에 그 만리장성 가봤어요. 만리장성 언젠간 가니까 이제 단기 연수 학생들은 오자마자 갑니다. 장청, 완리 장청, 저 가서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행객들이 많은지.
떼돈을 벌고 있었어요. 자, 여우란라 시도 명성 구지 아시겠죠? 여우란 여행 여행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다. 2번. 我们在 시중심 여우란라 이정텐.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서 하루 종일 여우란라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다. 우리는 시내에서 하루 종일 유람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우란 이정텐 하루 종일. 3번. 我们乘坐 여우란차 여우란라 주요 景点. 우리는 그 여우란차입니다. 관광버스 유람차 관광버스를 타고 여우란라 시도 景点. 자, 景点은 관광지 주요 관광지를 유람했습니다. 자, 여우란 명성구지 여우란 주요 景点. 자, 여우란은 타동사다. 여우란만 뒤에 목적어 올 수 있다. 자, 여우란 요 문장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 베이징 기간 我 여우란라 시도 명성구지. 다시 베이징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명성구지를 구경했다. 在北京 기간 我 여우란라 시도 명성구지. 2. 두 번째. 우리는 시내 중심가를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관광을 했다. 我们在市中心游览了一整天。我们在市中心游览了一整天。 3번. 我们乘坐游览车游览了主要景点。我们乘坐游览车游览了主要景点。 자, 游览 베이징, 游览 桂林, 아시죠? 游览 上海.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란 관광지. 자, 시의 보편. 리요는 뭐냐? 리요. 관광하다, 여행하다. 역시 관광하다, 여행하다인데 뒤에 리요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못 오는데 리요는 요 빨아다니는 말뭉치가 중요해요. 말뭉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오 징겐 관광지랍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요? 지금까지 저리요什마 리오 징겐나? 이 동네 관광명소 징겐 관광지 관광명소 어디 있죠? 리오 징겐입니다. 자, 발음 안 따랐는데 관광지. 자, 외웁시다. 단어 리오 징겐 뭐 관광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징겐이 원래 관광지입니다. 여행 관광지 리오 징겐. 그 다음에 리오시의 관광사업. 리오는 관광이라는 말 많이 썼네요. 그죠? 여행사업 관광사업 리오시의 리오시의. 그 다음에 리오예 여행업 관광업. 그래서 중국의 리오지란 말이 여행국. 우리말로 하면은 뭐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베이징의 중국 리오지 관광청이래요. 관광청 리오지. 그 한국관광공사를 중국에서는 한국 리오지 하면 됩니다. 한국 리오지. 이거는 이미 국가기관이. 그래서 리오는 관광이란 말로 많이 쓰네요. 그죠? 리오시의 관광사업 리오의 관광업 리오지 관광청.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 여기서는 이제 관광이 아니네요. 리오 왕지. 리오 왕지 합니다. 여행 성수기. 왕지가 성수기. 반대말이 단지. 해서 담백하다 할 때 단인데. 비수기. 리오 왕지 하면 여행 성수기. 리오 단 이 단어. 한동안 중국에서 리오 단. 단체 관광. 단체 여행팀, 투어팀, 리오 투안팀입니다. 투안팀, 리오 투안 단체 여행, 단체 관광 투어팀입니다. 투어팀. 여기 반대되는 말이 자주 리오입니다. 자주 리오, 줄여서 자주 리오, 요 자주가 셀프 이러면 뷔페를
自助餐이래. 自助餐, 自助餐이라죠. 방주, 自助餐. 自助旅游는 셀프여행에서 자유여행, 自助游 줄여서 제자로 自助游하기도 하고 自助旅游 자유여행. 비슷한 말, 패키지 여행을 跟团旅游. 跟이 뭐야? 跟团体, 단체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해진 일정을 가는 여행, 패키지죠. 跟团旅游, 旅游大巴. 아까 관광버스가 旅游大巴 해도 되고 游览车 해도 됩니다. 이제 旅游는 이 명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이런, 빨리 읽읍시다. 관광지 따라하세요. 旅游景点, 관광사업, 旅游事业, 관광업, 旅游业. 넘어갑니다. 여행 성수기, 旅游旺季, 旅游旺季. 관광 단체 여행, 투어팀, 旅游团. 그 다음에 자유여행, 自助旅游. 패키지 여행, 跟团旅游. 관광버스, 旅游大巴. 大巴士입니다. 大巴. 이거보다는 游览车, 관광버스. 자, 2번 한번 봅시다. 我想参加一个, 한국말 봅시다. 단체팀, 투어팀에 참가해서 베이징에 가고 싶다. 我想参加一个旅游团去北京. 중국어를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게 투어팀에 끼어서 가야 되죠. 근데 我想参加一个旅游团, 参加旅游团입니다. 여행팀에, 단체팀에 끼어서, 단체팀에 참가해서. 아시겠죠? 자, 다시 따라 읽겠습니다. 我想参加一个旅游团去北京. 투어팀에 참가해서, 투어팀에 참여해서 베이징에 가고 싶다. 3번. 明年夏天我要去中国南方旅游. 내년 여름에 나는 중국 남방을 여행할 것이다. 중국 남방 여행한다. 중국 어떻게 하냐? 明年夏天我要去, 뭐지? 去中国南方, 중국 남방 가서 旅游. 이안 배우면 어떻게 해요? 明年夏天我要, 旅游中国南方,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남방을 여행한다. 안 되고, 旅游와 旅行은 자동사래서요. 그래서 앞에 去中国南方, 旅游, 去中国南方, 旅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중국 유학 기간에 그는 만리장성, 고궁태산, 수조, 황조 등 많은 곳을 관광했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在中国留学期间,他游览了长城, 故宫, 泰山, 苏杭等许多地方，游览了长城。游览长城，用我写过去。马里江城广游览的，游览长城，马里侬哪里？啊，写着旅游啊，旅行은자동사，游览만뒤에장목적을갖고온다。그것만기억하시면됩니다。자，빨리합시다。이 수업은 좀 깊게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주세요. 자, 9번도,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일상생활에서, 또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보세요. 有三个 국가 科学家, 什么, 科学, 考察团, 最终 완成了 这次 太空 探险 任务. 요세 국가 과학자들이,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 시찰단은 최종 끝내는 이번 太空 탄신 任务, 太空의 우주 탐험 임무를 끝내는 완성했다. 자, 여기서 由什么 세 국가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과학 시찰단은 이루어지다. 构成, 造成, 组成, 构造. 이게 헷갈리죠? 이름 몇번 하실래요? 답은 组成.
네, A 맞죠? 구성하다. 한자 실력으로. 자, 빨리 봅시다. 구성 뭐냐? 구성하다, 이루다, 형성하다. 부동시우 주호자이. 다른 사물이 같이 조합되는 것. 조합해서 또 다른 사물로 만드는 것. 자, 봅시다. 말뭉치. 근데 요거는 또 다르네요. 이루다는 뜻으로. 구성 위협, 위협이 되다. 대단한 뜻도 있어요. 위협을 이루다. 그래서 구성 위협, 위협이 되다. 근데 보통 구성은 구성입니다. 구성 부분, 구성 부분, 수의 구성, 물의 구성. 근데 이제 구성은 뭐냐면 여우 사물 구성입니다. 여우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사물 구성이에요. 뭐뭐로 이루어진. 由什么构成? 由사물构成입니다. 사물로 구성되다. 사물로 구성되다 할 때는 앞에 由 써서 이게 构成. 자, 예문 봅니다. 首尔特别是由25个区构成. 서울특별시는 25개의 구로 构成, 이루어졌다. 그렇죠? 由25个区构成. 사물이잖아요. 여우 구성은 앞에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다. 3번 타의 행위 이징 구성 자편죄 자편 사기죄. 그의 행위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죄로 형성할 수 있다. 이게 구성 자편죄 사기죄가 성립되다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구성은 몸으로 이루어지다 할 때 앞에는 사물이다. 사람은 주청입니다. 시 사람은 有什么 주청은 有什么人 주청은 사람은 주청이에요. 사물은 구성이고. 네, 자 답은 아니지만 요 짜오성 이 단어 많이 쓰는데 봅시다. 조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사태 따위를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짜오성은 조성하다보다는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 자, 말문자 한번 볼까요? 자오성 순시, 손실을 초래하다. 자오성 순시입니다. 이런 게 중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손실을 초래하다. 자오성 순시, 이게 말문치입니다. 그래서 이 말문치를 기억하시라는 게 자오성 런웬 상왕, 인명피해가 발생되다. 자오성 런웬 상왕, 뉴스에서 자오성 자오통 두서 교통 체증을 야기하다. 자오청 자오통 두서입니다. 두서 두는 두차 차가 막히는 거. 사이즈 재미있는 거는 북경에서는 차가 막히다를 두차라 그러고 대만에서는 사이즈랍니다. 사이즈 근데 이 발음할 때는 또 두서라 그래요. 막힐 새끼면 둘 다 막힌다 뜻이에요. 교통 체증을 야기하다. 자오청 자오통 두서입니다. 자오청 위해 해를 끼치다. 그래서 자오성이 그냥 조성하다만 가고는 안 돼요. 처리하다, 발생하다, 뭐 야기하다. 자오성 불량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씁니다. 한자 조성하고 달라요. 2번 봅시다. 교육사업에 자오성了 연중의 손실. 교육사업에 연중의 손실,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자오성은 연중의 손실입니다. 자오성 손실이죠. 3번 这次暴风 造成了很多人员伤亡以及财产损失. 이번 폭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人员伤亡 인명피해와 및 财产损失 재산피해를 재산피해가 초래되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다. 짜오청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아니지만은 요 짜오청은 말뭉치만 따로 있겠습니다. 손실을 초래하다. 짜오청 순실 인명피해가 발생되다. 짜오청 人员伤亡 상이 뭐예요? 부상 왕은 사망 합해서 상왕합니다. 우리도 사상자.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이야기하다. 짜오청 交通堵塞
헬기지다. 자오성 위해. 자오성 위해. 좋지 않은 영향 끼치다. 자오성 불량 인상. 자오성 불량 인상. 자, 자오성 아시겠죠?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답이 조청의 조청. 아까 꼬우청은 사물이고 똑같이 구성하다, 결성하다, 조직하다인데 말문자 보세요. 조청이두이 한상을 이루다. 이때 한상 남녀 한상 홀 뭐 홀짝 조청이두이 한상을 이루다. 이 상황이 아니죠. 이루다 구성하다. 조청 부분 구성 부분 조청 조청 정부 정부를 구성하다. 이런 말에서 이제 여 사람 조청입니다. 여 조청 앞에는 사람이 오고 꼬우성 앞에는 사물이 온다. 여는 지난번 말했듯이 동작의 초체를 강조하는 전지사입니다. 자, 여 사람 조청 보세요. 我们协会是由爱好摄影的人组成的。 우리 협회는 우리 모임은 여 아이하우 이제 아이하우는 하우는 사설에 대해 좋아하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로 조청 구성되어 있다. 여 사람 조청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보세요. 여 상급 국가 과학자 조청다. 세 국가의 과학자들로 조청 이루어진 구성된 과학 시설단입니다. 네, 여 사물 꼬우청, 여 사람 조청,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꼬우청은 그냥 구조, D는 그냥 구조, 꼬우청 명사로 씁니다. 여기는 뭐 짓다, 가설하다, 조립하다인데 D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3개 국가가 세계 국가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시설단은 끝내는 이번 우주 탐험의 임무를 완성하였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由三个国家科学家组成的科学考察团最终完成了这次太空探险任务。太空探险任务，太空하면 우주입니다. 太空人, 우주인. 자, 역시. 참 빨리 끝내려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자, 마지막 10번.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린데. 为了尽快什么金融危机，国家制定了一系列促进经济发展的计划。 아, 금융 위기를 뭐 빨리 금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는 제정했다. 1년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획을 제정하였다. 이런 뜻이죠. 자, 다 골라보세요. 왜러, 요, 어렵습니다. 요거는, 진快. 자, 벗어나다. A, 脱离. 离开. B, 离开. 3번, 摆脱. 摆脱. D, 离别. 자, 다 골라보세요. 지난 농사에서 시간이 길어서 제가 상상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안 자르고. 자, 하나씩 봅시다. 다음 몇 번에서 여러분? 근데 바이토는 나는 알아야 되죠. 답을. 그죠? 하나씩 봅시다. 일단 투어리 탈리. 자, 어떤 환경이나 상황 등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 관계를 끊다. 그래서 이 말뭉치 중에 말뭉치가 중요합니다. 자, 위험에서 벗어나다 한 단어입니다. 투어리 웨이션. 어떤 환경 상황에서 벗어나겠죠. 위험에서 벗어나다. 투어리 웨이션. 그다음에 투어리 관시 관계를 끊다. 투어리 관시. 투어리 뭐야? 부모 관계. 투어리 관심입니다. 관계를 끈다. 그 다음에 투어리 시지. 실제와 벗어나다. 현실과 동떨어지다. 투어리 시지입니다.
비현실적이다. 투월이 실지. 그다음에 투월이 진중. 군중으로부터 이탈되다. 이탈하다. 그래서 투월이는 뭔가 벗어나다. 이탈하다. 관계를 끊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 문장 먼저 봅시다. 타종이 투월이라 생명 위험. 그는 마침내 투월이 위험.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고 나오면서 가족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의사가 이징 투월이 위험이라 합니다. 위기는 벗어났다. 투월이 생명 위험. 생명의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그런 말 맞습니다. 타종이 투월이라 생명 위험. 투월이 위험입니다. 위험에서 벗어났다. 3번. 你的这个想法 太 투월이 실질了, 不现实. 당신의 이 생각은 너무 투월이 실질, 실제와 동떨어졌다. 실제에서 너무 벗어났다. 不现实, 비현실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투월이는 말뭉치, 따라합니다. 말뭉치. 말뭉치의 중계. 제가 공부 오래 하다 보니까. 자, 위험에서 벗어나, 벗어나다 따라합시다. 투월이 위험. 투월이 위험. 관계를 끊다. 끊는 말. 투월이 관시. 투월이 관시. 국가 간에 이런 말 쓰겠죠. 그 다음에, 물론, 절규하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투월이 시지. 현실과 동떨어지다. 비현실적이다. 투월이 시지. 많은 군중으로부터 이탈되다. 이탈하다. 투월이 진중. 정치인은 군중에서부터 이탈하면 안 되죠. 어? 투월이 진중. 자, 그 다음에, 자, 헷갈립니다. 바이토란 단어. 바이토는 뭐냐? 속박, 곤란함,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떨쳐버리다. 말 뭉치 봅시다. 바이토, 인상. 어떤 인상은 나쁜 영향. 어떤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다. 바이토, 인상. 바이토, 수후. 속박에서 벗어나다. 바이토 수후. 그 다음에 바이토 빈쿤. 가난에서 벗어나다. 가난의 울타리를 벗어나다. 바이토 빈쿤. 바이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위에 거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말문제 기억해야 돼. 바이토 반노.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다. 바이토 반노. 농담으로, 아내가 친정에 가는 날은 바이토 반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이죠. 바이토 정신 야리.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다. 누리 바이토는 벗어나려고 애쓰다.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누리 바이토. 자, 바이토는 속박. 속박입니다. 속박. 그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말뭉치 읽고 넘어갑니다. 누구의 영향에서 벗어나다? 바이토의 인상. 속박에서 벗어나다? 바이토 수후. 수후. 가난에서 벗어나다. 요 말 많이 쓰죠. 바이토 빈쿤. 바이토 빈쿤. 烦恼는, 烦恼, 고뇌. 고민, 고통, 번뇌, 이런데. 바이토 반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다. 바이토 정신 야리. 바이토 정신 야리. 정신적 스트레스 벗어나다. 바이토, 그 다음에, 누리 바이토. 벗어나려고 애쓰다. 바이토 한번 봅시다. 자, 2번 보세요. 이제 문장 나옵니다. 让我们团结力量.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团结 力量, 이시 바이토 제상 위기. 이 위기를 벗어납시다. 아까 투월이는 위험이고, 투월이는 위험이고, 위기는 바이토입니다. 바이토 위기입니다. 비슷하죠. 위기에서는 벗어나다. 바이토 제상 위기입니다. 바이토 위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우리 인간인 우리 바이도 어쩌종 困난 주민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서 누리 바이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바이도 어쩌종 困난 주민 바이도 주민 어떤 국면에서 벗어나다. 4번 세계상 하여 헌도른 매우 바이도 빈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매우 바이도 빈곤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아직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헌도른 매우 바이도 빈곤 자 바이도는 바이도 위기 자 보세요 10번에 위러 진화의 진 바이도 바이토 진롱 위기 바이토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바이토예요. 위험은 투어리고 기억하세요. 위험은 투어리 위험이고 위기는 바이토 위기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세요. 그래서 대도 빨리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는 1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을 제정했다. 위러 진화의 바이토 진롱 위기 바이토 진롱 위기 요 한 단어 고자 서전의 이 시리에 이 시리에는 1년의 시리즈의 추진 경제 발전 경제를 발전하는 경제 발전 촉진하는 지화 자 그래서 답은 바이토가 됩니다. 투어리는 위험이고 바이토는 위기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정복습입니다. 시간 다 되지 많이 되지만 역시 복습만 마칩시다. 사람들은 저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영웅들을 영원히 그리워한다. 따라하세요. 人们永远 怀念 那些 为了 独立 自由 而 희생的 英雄们 永远 怀念 요 기억하세요. 영원히 그리워한다. 7번 읽읍시다. 이건 大家都不理解小王的行为放着待遇优厚的大公司经理不做 偏偏要去那个效益并不好的小工厂，大家都不理解。 요것만 기억합니다. 모두들 이해를 못한다. 아니, 요것까지만. 大家都不理解小王的行为。小王의 그런 행동, 그렇게 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을 이해 못한다. 8번，在中国留学期间，他游览了长城、故宫、泰山、苏杭等许多地方，游览了长城。 游览 장정 기억합니다. 만리장성을 유람하다. 만리장성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 游览 장성. 9번. 由 3개국가 科学家 组成的 科学考察团 最终完成了 这次 太空探险的任务. 由 科学家 组成. 아시죠? 과학자들로 구성된. 由 사람 组成. 由 사물 构成. 마지막 10번. 대도 빨리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위러진화 바이토 진롱위기 바이토 위기 바이토 위기 토리 위험 구분하세요. 바이토 진롱위기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제정了 이 시리에 추진 경제 발전의 지화 자 오늘도 긴 시간 했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그만입니다.